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일단 교회 주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기대가 점점 커지는데요. 네. 교회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하남 와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도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교회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는 구원과 희망을 나누는 교회다. 구원과 희망을. 너무 기대되는데요, 목사님. 네. 그렇다면 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다. 자신하십니까? 짧지만 네. 정말 완벽한 그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맞습니다. 싶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오늘 교회행전은요,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와 함께합니다. 2005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립한 기도처로 시작해 2010년 지성전으로 독립한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 영적 성숙의 기초를 쌓고 겟세만의 기도회와 가스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구원과 희망을 나누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건강한 제자로 세워가고 있다. 저는 예전에 빈곤하게 살아 가족관계가 어려웠고요.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세 번에 걸쳐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 세미나를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나의 열등감으로 인한 나의 연약함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가족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매월 첫 주 한 끼 금식하며 사랑의 쌀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웃을 돕고 있고, 매년 12월에는 하남시 교회들과 연합하여 하남시 이웃돕기 크리스마스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는 직장으로 찾아가 신호회를 조직해 예배드리며 전도하고 교회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전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저희 또 복음을 듣고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정착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의 전도 열정은 열방을 품고 있다. 일본과 태국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선교지에서도 상한 마음과 치유와 용서 세미나를 개최해 그 땅의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있다.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또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처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네. 기도의 씨앗이 심겨진 그런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의 열정이 남다르다고 들었는데 그 기도의 열정을 어떻게 이어가고 계신가요? 저희는 한 달에 3일씩 겟세마네 기도회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녁 8시에 모여서 3일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네. 또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또 가을이면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같이 읽고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회복과 치유 사역에 집중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쯤 되었을 때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삶 속에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는 그런 많은 상처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마음에
치유와 용서에 대한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치유 회복의 역사와 간증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CTS 4인 4색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네. 예, 이 치유 세미나, 회복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셨어요. 저도 봤는데 네네. 목소리가 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요. 지금도 너무 편안해서 네, 좋아요. 목소리만으로도 네. 이미 벌써 힐링이 됩니다. 맞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1-3-1 운동을 또 하고 계신다고요. 네, 3일 운동이 아니라 1-3-1이요. 네, 1-3-1입니다. 네네네. 어떤 운동인가요? 네, 1-3-1은 1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3은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묵상하기, 네. 1은 한 사람 전도하기. 네. 그래서 1-3-1입니다. 이야,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아유. 그런 운동인 거 아닌가? 하남교회 성도님들 괜찮으신 거죠?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아, 그래요. 그럼 목사님 분명히 1-3-1 운동을 목사님 혼자 하고 계시는 건 아닐 텐데. 그럼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고 계시는지 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이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시고 매일 3장 읽으시고 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죠? 네. 아. 아멘. 네. 네. 아우, 한 분도 망설임이 없이 아멘. 네. 아멘. 혹시나 두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할 거니까. 네. 정말 그 함성에서 믿음이 네.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또 뜨거운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내 안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참 열심히 하신다고요. 네. 네, 저희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매주 수요일마다 더 바른병원이라고 하남시의 병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의사들 또 간호사들 스태프들과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또 매주 목요일마다 정오에 아이테코라고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일꾼들이 같이 모여서 또 신후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귀한 사역들 하고 계시는데요. 야, 우리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또 전도와 섬김에 앞장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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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교회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미용실 단골 손님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나간 후 남편의 건강 문제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킨 이인영 권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부모님께서 혈압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11년간이나 제가 어머님의 그 병수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결혼을 했고 또 미용실을 운영하며 그렇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딸이 하루는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 온다면서 선물로 성경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딸을 남으라며 교회를 다시는 못 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저는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이 저에게 교회를 같이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번번이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러다 손님까지 떨어지겠구나 이러고 사실 그 손님을 따라서 하루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나오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그 찬양이 나오는 순간 마음이 울컥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도 몰랐었는데 그 시간에 받은 은혜도 잠시 다 잊어버리고 또 내일 일상으로 돌아와서 미용실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내 삶을 꾸려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원에를 가보니까 나에게 자궁근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궁근종으로 인해서 자궁과 모든 난소를 다 떼내고 그렇게 나에게는 정말 많은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지 않고 저는 그렇게 무당들을 찾아다니고 점집을 찾아다니며 내 마음을 위로를 받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에 나에게 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왔었고 방광암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수술이 잘 됐다 그래서 또 그렇게 안심을 하고 살았었는데 2012년도에 또 그 암이 재발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수술을 해도 소변통은 평생도록 차고 살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나는 하늘이 노랗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나는 병원에 있는 기도실로 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면서 제발 남편만은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내 생전에 처음으로 내가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주고 남편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평생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의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변통도 떼어주시고 평생 살고 살아야 된다는 소변통도 떼어주시고 또 남편을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구원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까지도 다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혈압으로 인해서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을 넘도록 혈압약을 먹으며 혈압계로 매일같이 체크를 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러던 중에 4년 전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조금씩 막혀가고 있으니 이렇게 막히면 몇 년 안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가족력이라는 걸 무시 못하겠구나 이러면서 저는 또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리며 저는 간곡하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9월 17일 날 또 제가 심장내과 가서 또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아유 혈액이 30대십니다 이러고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는 체험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혈액까지도 30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합당하게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가족력까지 무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30대 혈관을 주셨어요. 와 오늘 또 혈관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저 30대 혈관이신데 그 지금 권사회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 혈관보다 더 어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더 어린 권사님, 예, 어린 회장님이십니다. 어떠세요?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또 섬기고 계시죠? 어떠세요? 예,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제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웃으시는 모습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섬기는 일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텐데 예. 제가 한번 증인 한 분을 모시고 정말 젊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사의 총무이신 김영희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우리 어린 회장님, 네. 우리 어린 회장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네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권사님께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을지라도 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택하셔서 권사님이 순종하시고 그 어려운 가족들 병간호도 다 하시고
그 가정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또 권사님 부르셨는데 우리 권사님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어려지고 계시잖아요. 젊게 사역하실 텐데 네네. 옆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정말 우리 권사회장님은요. 네. 75세신데 네. 그런데 정말 나이를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예, 일찍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시고 네. 또 차량으로 또 봉사하시고 차량 예, 차량으로 또 봉사도 하시고 젊으시네요, 진짜. 정말 네.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혈액이 30대라고 이제 네.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구역 예배 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20대인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 전에 30대였으니까 지금은 20대이실 정말 거다. 정말 네. 열정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와. 사랑의 열정도 넘치시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한 번도 노하신 적이 없으셔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종의 아주 네. 아이콘으로 네. 네. 그렇게 사시는 거 정말 부럽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좀 있으면 또 10대로 또 내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네. 권사님, 우리 권사님에게 찬양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교회 처음 끌려갔을 때 네. 손님 떨어질까 봐 끌려갔었던 네. 그날. 끌려갔었던 그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으시고 눈물을 예. 많이 흘리셨잖아요. 예. 지금도 은혜가 되시나요? 아 그러면요. 그 찬양만 나오면 지금도 그렇게 가슴이 멍해가고 이렇게 그냥 눈물이 나와요. 네. 오늘도 모르겠어요. 그 찬양 들려주시면 또 울을지도. 10대 손이시니까요. 아마 또 하나님께서 눈물의 은혜를 주실 텐데 예. 정말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간증 들려주신 권사님과 우리 두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 주인공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말씀대로 11조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며 감사와 기적으로 살고 있는 박종일 집사입니다. 어려서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그때마다 저는 동네에 있는 점쟁이 아주머니들을 불러오곤 했습니다. 굿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어머니 병이 호전되지 않자 점쟁이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러더군요.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교회에 나가야 당신이 살 수 있다고 점쟁이 아주머니가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선생님께서 칭찬해 줘서 교회에 나가고 그 다음에 선물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대학교에 와서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결혼 전까지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저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취직에 실패해서
부모님께 빌어먹고 친구들한테 신세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은 그때 당시에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고 박스를 줍고 깡통을 주어서 하루하루를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까지 나와서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내 자신이 비참하고 너무나도 한탄스러워서 한강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한강에 찾아갈 때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해준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자살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자살도 못한 채 자주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후배로부터 회사를 소개받았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의 와이프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통장에 한 5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 이 여자가 아니면 내가 진짜 평생 혼자 살 것 같다. 이 여자는 꼭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직장에 그 퇴직금 정산 신청을 하고 총 합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 다 가게 딱 됐는데 아,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마음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설교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나와버렸습니다. 또 예배 시작할 때 또 나왔다가 예배 끝날 때 들어가고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리에 딱 앉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그날 딱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조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그 성경 구절 말씀이 마치 마음속에 빛처럼 환한 빛처럼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애우고 또 묵상하고 애우고 이러한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울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성령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애울 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던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도중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그날따라 또 마음속에 울림이 왔어요. 야, 너는 내가 시험하라는데 왜 시험을 안 해?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축복 준다고 시험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고 시험을 안 해. 오직 했으면은 나 야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까지 너네들한테 이렇게 못을 박아줄까? 시험 한번 해보라니까? 이런 말씀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시험하겠습니다. 저는 죄가 없으니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그때 바로 11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통장에 찍히면 찍힌 그 금액에서 10분의 1, 돈을 주면 돈을 주운 그 금액에서 10분의 1, 어디서 돈이 나면 돈이 난 11조를 먼저 떼고 그렇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가난에서 축복으로 바뀌었고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서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를 잘 알고 지냈던 그 친구가 제게 그러더군요. 어떻게 해서 너 이렇게 부자가 됐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되는 법? 너무나도 쉬워. 하나님 믿고 교회에 잘 다니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은 너도 축복받을 수 있어.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나도 11조 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축복 못 받지? 너 혹시 통장에 찍히는 돈 그대로 다 11조 생활하니? 그랬더니 친구가 생활비 빼고 전기세 빼고 수도세 빼고 내 쓸 거 다 빼고 남은 금액에서 10분의 1을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11조예요. 하나님께서는 즐겨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는 11조에게 반드시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친구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한 도중에 성도님들께서도 제 친구와 같은 그런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게 아닌지 정말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처음에는 되게 차분하게 잘 하시다가 이게 막 흥분하니까 고향 사투리가 막 나오네요. 예. 네, 그리고 인자 막 11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저도 덩달아 막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네. 정말 많은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 복을 널리 나눠줘라 이런 뜻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복을 나눠 쓰고 계신지도 나눠주시죠. 지금 CTS의 매월 성경금이라든가 아니면 월드비전 또한 그 사회에 지금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계층까지도 이렇게 한 11개 단체에 지금 매월 그 나눔을 같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목사님께서 감사 일기장을 써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열심히 일기장을 쓰시고 또 기도 노트를 작성하시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살짝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예, 네. 네, 생각보다 되게 앙증맞은 곳에다가 쓰고 계시네요. 네. 네. 언제부터 쓰신 건가요? 한 목사님 설교 끝나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사고 시작했으니까 아직 아, 권수가 더 많은데 네. 다는 못 갖고 나오고 아, 귀여운 것만 네. 가지고 네. 체육 것만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일상생활에서 제가 그 사소한 것부터 해서 중대한까지 감사를 느꼈을 때 매일 저녁에 네. 쓰는 그런 감사의 일기장. 아, 오늘 느꼈던 감사. 네. 앞장만 살짝 봐도 되나요? 아, 예. 예, 어떤 것들이 감사한지 앞장이고, 네, 어, 글씨도 명필이세요. 예. 네, 아, 잘 못 읽겠네요. 명필이라고 해놓고 잘 못 읽겠네요. 사투리로 쓰셨나? 네, 네, 네. 간단하게. 네, 한 1번만. 네, 어우, 생각보다 1번, 되게 길게 쓰세요. 네, 1번 하면 뭐 5월 3일날 제가 금요일날 썼던 건데 네. 5월 회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직원들 간에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냥 오늘 내가 평안했으면 그것도 되게 감사한 거죠. 네. 날씨가 눈 오면 눈 와서 감사. 비 오면 비 와서 감사. 네. 그 이렇게 두꺼운 책은 뭔가요, 집사님?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쓰는 또 기도 노트 책인데 이건 마법의 노트 책입니다. 여기에다가 네. 기도의 중앙 기도의 제목을 제가 쓰면은 네. 희한하게 거의 한 90% 이상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마법의 기도 책입니다. 아, 진짜요? 네. 오, 이제 네. 기도가 있고 여기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다 응답받은. 오. 응답이 이렇게 더 다 이루어지나 봐요. 네, 오늘 마법의 노트 맞네요. 네. 오늘 방송이 끝나면은 여의도 순복음 하나님교회 앞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이쯤에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성도님들이 내가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한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 보면 정말 흐뭇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박종일 안수집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네. 그런 은혜를 참 옆에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부럽다 대단하다 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이렇게 집사님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아내분의 영향이 좀 크다고 느껴져요. CTS가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네, 영상 편지로 우리 아내분께 사랑의 메시지를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전도사님께서 자기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수련회 때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정말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때 기도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와이프를 보내주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돈이 진짜로 2천만 원밖에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저를 택해주고 저를 선택해서 지금껏 함께 해준 아내한테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한민아 사랑한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 박 집사님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예쁜데 복을 안 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정말 감사 노트, 순종 노트, 승리 노트, 전도 노트 많은 노트를 작성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집사님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번째 주인공은 늑대에게 쫓기는 꿈을 계속 꾸다가 두려운 마음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이화수 권사입니다. 저는 산골에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처음과 끝은 어디일까, 또 동화 속에 나오는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그 궁금증에 때로는 이렇게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미션스쿨을 나왔는데 거기서 배운 것 딱 두 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주기도문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냥 제 생활에 취해서 살아가는 어느 날 저에게 무서운 꿈이 찾아왔어요. 늑대가, 커다란 늑대, 그냥 늑대가 아니라 굉장히 큰 검은 늑대 네 마리가 저를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저거 막인데, 막이는 기도로 쫓아야 한다는데 기도는 할 줄 모르고 어떡하나 막 전전긍긍하다가,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을 막 대필해서 막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그 늑대가 진짜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개월 살아갔는데 또 어느 날 그 무서운 꿈이 또 꾸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 늑대가 또 거짓말같이 또 사라지고, 아, 참 이상도하다 이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제 생활에 취해서 막 살다가 또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또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그 똑같은 꿈이 또 꾸인 거에서, 그때는 더 무서운 모습으로 더 그렇게 험악한 그 늑대가 저를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것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그 외웠더니 그 늑대가 사라졌는데, 아, 너무 무섭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보다. 그 당시 어머님이 교회 다니고 계셨었는데 어머님을 쫓아서 제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참 좋다, 말씀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이 지났을 거예요. 또 늑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는 진짜 너무나 무서웠고 막 도망을 가는데 주기도문을 막 외워도 늑대가 그때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서 앞을 보니까 앞에는 낭떠러지기, 뒤에는 늑대가 저를 막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늑대가 날 이렇게 덮치는 순간에 저는 어머,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눈을 꼭 감았어요. 그래서 눈을 꼭 감고 이제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는 늑대는 다 사라지고 그 당시 목사님께서 팔을 크게 벌리셔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며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어요. 전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시니라고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날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나 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제가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때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 나름 뭐 각종 예배에 출석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또 큰 소리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로다 하려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네. 아, 우리 부자 되려나, 저 나름대로 저 기대 반 뭐 희망 반 그렇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너무나 거짓말 같았어요. 아니, 나에게 암이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나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네요, 저를 용서하세요.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 창밖으로 보이는 이렇게 사람 건강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초가 상칸이라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건강만 달라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평소 미워하던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이 절실했어요. 그리고 원수가 내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만 하고 살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또 젊어서 남편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남편한테 바가지도 안 긁는다고 제가 막 결심을 했습니다. 또 우리 주위 성도님들께서 같이 합심기도 하시고 의지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이 잘 되었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63세의 나이로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42세였는데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지금도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고 늘 고백하며 많은 영혼을 섬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 영광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20년 살아오셨죠. 그렇죠? 어떠세요? 제가 항상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네. 그런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는 저의 인생이 끝인 줄 알고 그야말로 처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가 연약하고 겁이 많은 걸 아시고 그 말씀을 미리 주셔서 저를 치료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또 네. 치료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아까 간증하셨던 이인영 권사님은 75세에 30대 혈관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63세인데 얼마나 젊은 혈관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지 지역장으로 섬기시고요. 네. 여선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이분도 또 증인을 모셔봐야지요. 지금 뭘 여쭤봐야죠. 네, 여성교회 회장님이시면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문기순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권사님 우리 이 권사님 간증 어떻게 들으셨는지 은혜를 좀 나눠주시죠. 네, 너무 감동적이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이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번의 그 늑대를 통해서 네.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병마도 또 이렇게 이기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서 정말 함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에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축복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늑대는 뭘 이렇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늑대가 있었기에 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 어떤 동화책보다도 그럼요. 늑대가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것을 인해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어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바가지 안 긁겠다 그러시고 되게 은혜 되셨나 봐요. 그럼요. 아, 네. 네. 변화되셨는데 보시기에 어떤 일꾼이세요 우리 권사님은? 아니, 그건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네. 정말 지역장으로서 또 권사로서의 그 본분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교회에서 우리가 저기 봉사할 때 식당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궂은 일도 좋은 일도 마다 않고 다 같이 이렇게 잘 해주세요. 좋은 일꾼이시군요. 네. 네. 그냥 말씀을 안 들어봐도 서 계시는 모습만 봐도 딱 강단 있게 뭔가 다 해내실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네. 오늘 처음 뵈는데도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실 때 그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구원과 희망을 나누는 교회답게 네. 간증을 통해서 은혜의 간증, 네. 또 희망의 간증을 저희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도 열심히 경청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은혜를 나눠주시죠. 네, 이렇게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평상시에 이렇게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이번에 교회 행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마치 무지개 빛깔처럼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나주고 계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저희도 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예, 저희 교회는 하남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남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대형 쇼핑몰도 들어오고 그래서 하남시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또 이사 오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많은 하남시에 이사 오시는 분들 또 하남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남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이 시작 전에 요 쇼핑몰 앞에서 또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에서 하남 두 글자로 제가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글자 한 글자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남! 남들에게 그 축복을 기쁨으로 나누어주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이러한 교회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음의 감동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계획과 모든 섭리에 너무너무 감명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또 믿음의 새로운 또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발전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귀하구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